안녕하세요. 라자드 MD 내공입니다. MD 탱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새로운 브랜드 AG라는 브랜드의 이어폰 하나, 헤드폰 하나를 새로 선보이게 돼서 이 제품들을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을 꾸준하게 보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올린 영상에서 이 파이널이라는 브랜드가 굉장히 많이 출연한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브랜드에서 서브 브랜드로 좀 더 대중화를 위해서 AG라는 브랜드를 새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파이널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음향기기 명가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다고 하면 AG는 좀 더 가볍고 여성향이고 대중적이고 약간 팬시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가격대도 이제 파이널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저렴한 것부터 와 저거 어떻게 사? 라는 아주 고가의 제품까지 있는데 이 브랜드는 좀 접근이 쉬운 저렴한 금액대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어요. 어떤 브랜드가 시간이 오래 흐르면 약간 어떤 이미지가 씌워져 가지고 고착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이 브랜드에서 새로운 시장을 노리려고 했을 때 브랜드의 이미지를 바꾸는 것보다는 아예 새로운 브랜딩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거든요. 네. 파이널이 이렇게 AG라는 브랜드를 따로 만든 거는 이런 효과에서 비롯됐다고 생각이 돼요. 당연히 이 파이널 산하의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 AG의 제품들은 모두 다 파이널에서 제품 소리를 튜닝을 했습니다. AG에서 사실 그간 많은 모델들을 출시하고 있었습니다. TWS02R부터 08R까지 좀 여러 모델들이 출시됐었는데 이 브랜드 특징이 일단 블루투스 제품군이에요. 이제 요즘 어차피 3.5단자가 없으니까 유저 프렌들리한 그런 성향을 좀 띄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앞선 모델들을 좀 샘플을 받아서 좀 이렇게 청음을 한 경험이 있거든요. 저도 그렇고 내공님도 그렇고 합리적인 가격임에도 소리가 이렇게 좀 날카롭지 않고 좀 중후한 느낌을 어느 정도 이제 포함하고 있는 그런 사운드를 들려주더라고요. AG라는 브랜드가 아예 새로운 브랜드라고 해도 네. 이 파이널이 이제 뒷배가 아주 든든하기 때문에 이 소리에 대한 걱정은 그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네. 그런데 AG가 무슨 뜻입니까? 사실은 이게 AG가 일본의 고어에서 따온 말이라고 합니다. 뜻은 어떤 거죠? 제가 그 일본어 뜻은 잘 모르겠는데 그 함의가 거의 없다라는 뜻이래요. 뭐가 없다고요? 거의 없다. 아, 네. 네. 그 희귀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거의 없다라는 뜻은. 네. 그래서 보통 이제 귀한 게 희귀한 거니까 그런 귀한 브랜드가 되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이어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이어폰의 이름은 코츠부이고요. 코츠부가 일본어예요. 한자를 해석하면 소립인데 이 소립이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안 쓰이는 말이에요. 과학 시간에 옛날에 배웠을 텐데 소립자 할 때 그 소립이거든요. 그대로 해석하면 알갱이 이런 뜻입니다. 아주 작은 그런 알갱이. 코츠부의 그 컨셉 자체는 굉장히 작고 가볍다. 이런 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코츠부라는 그 말 어감 자체가 어떤 식이냐면 약간 꼬맹이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코츠부를 이제 구글에서 이제 검색을 해보면 굉장히 귀여운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어감 자체, 그다음 디자인이라든지 크기 이런 게 굉장히 귀엽습니다. 네, 그래서 여성분들한테 추천드릴 만한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네, 코츠부가 총 7가지 컬러가 있습니다. 네. 블랙, 스카이, 스노우, 브라우니, 사쿠라, 스톤, 크림 이렇게 7가지가 있네요. 컬러가 7가지인데 제 재밌는 점 발견했습니다. 이 중에 한 컬러만 일본어예요. 나머지 색깔은 다 영어거든요. 네. 근데 이 요 컬러는 일본어라서 뭔가 좀 특징이 있지 않을까. 근데 이 사쿠라라고 하는 요걸 보면은 뭔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뭐죠? 예림이 급해 봐봐. 에? 아닙니다. 사쿠라네? 사쿠라야? 네, 코츠부의 주요한 특징을 좀 몇 개 읊어보자면요. 네, 초소형, 초경량을 좀 지향하고 있고요. 코덱이 앱텍스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작지만 터치 센서를 내장하고 있고요. IPX4 방수 등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케이스에 자석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낙하 방지 시스템이 있고 매트한 재질의 디자인이어가지고 지문 방지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어폰 사이즈도 작은데 패키지에 있는 이어팁도 SS, S, M 이렇게 세 종류로 좀 귓구멍이 작은 유저들을 좀 타겟팅하고 있고요. 저는 라지가 없는 이어팁 구성은 처음 봤어요. 네, 저도 처음 보네요. 네, 그래서 이게 아예 컨셉을 확실하게 붙였구나 이런 느낌입니다. 플레이타임은 이어폰 단품 기준으로 5시간 그리고 배터리까지 포함하면 20시간입니다.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매트한 재질이에요. 만져보면은 손에서 잘 미끄러지지 않기 때문에 만져보면 이런 매트한 질감이 약간 계란 껍질 같은 느낌을 좀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어폰의 가장 큰 정체성, 이어폰이 굉장히 작고
가볍기 때문에 귀에 아주 쏙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차음성하고 착용감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차음성이 좋다 보니까 또 이제 깊숙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소리가 굉장히 꽉 차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이제 대중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만큼 대중이 좋아하는 이 저음과 고음이 약간씩 강조된 특히 이제 저음 쪽이 조금 풍성한 그런 V자 형태의 음색을 갖고 있습니다. 코츠보는 노이즈 캔슬링 탑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닛이 좀 작고 귀에 쏙 들어가다 보니까 이 패시브 성능이 매우 뛰어나가지고 액티브 노캔 이게 기능이 딱히 사실 저는 필요성을 못 느꼈거든요. 네.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운드도 약간 파이널의 E3000을 닮았는데 그거보단 좀 더 튀어나온 느낌의 사운드를 봤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코츠보의 사운드 스타일이 좀 점이 좀 많은 스타일이라고 좀 보여지는데 여기에 좀 액티브 노캔을 쓰면 좀 점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액티브 기능을 좀 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더 맞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의 이제 그 소리의 핵심은 오래 듣기에 편안하고 금액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아주 뛰어난 음악성을 가지고 있다. 이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떠올려 보면 떠오르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파이널 E 시리즈가 처음 나왔을 때 저희가 이제 굉장히 많이 강조했거든요. 이 금액대에서 도대체가 나올 수 없는 아주 뛰어난 음악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하고 울고 먹을 대로 울고 먹은 그 표현이 있잖아요. 이 파이널은 최신 음향 연구 결과와 심리학적 그런 거를 이용해가지고 인간이 들었을 때 아주 편안한 소리를 만듭니다. 요게 그대로 반영돼 있어요. 파이널 E 시리즈에서 감동받으셨던 분들, 네. 그 다음에 아 요거 왜 코드리스로 안 나오지? 그렇게 생각이 드셨던 분들은 요 코츠보 모델 들어보시면은 아마 거의 비슷한 느낌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츠보가 이 되게 사이즈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되게 중후하고 아우라 있는 사운드를 내줍니다. 99,000원이란 가격을 생각했을 때 약간 엄청나게 좀 그윽하고 중후하고 약간 그 남자 보컬로 따지면 약간 김동률 톤의 약간 목소리 음색 톤을 갖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해상도가 그렇게 막 뛰어난 편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브랜드가 갖고 있는 이 아이덴티티를 관철하기에는 좀 튜닝이 좀 적합성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어폰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헤드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헤드폰은 WHP-01K라는 모델입니다. 좀 아쉬운 게 이 코츠보라는 이름은 입에 달라붙는데 요거는 발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뭔가 정감이 가는 코츠보와 달리 요 모델은 약간 딱딱한 느낌이 일단 네. 다가오는 것 같아요. 요 모델도 별명이 생기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액은 15만 7천 원이고요. 노이즈 캔슬링과 블루투스 기능을 가진 헤드폰인데 157,000원이면은 그러니까 블루투스 헤드폰 노캔 제품 중에서는 그렇게 고가가 아니에요. 네. 접근하기 어렵지 않은 금액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장 저희한테 이제 많은 질문이 뭐냐면 블루투스 헤드폰 좀 추천해 주세요. 노캔 기능 있는 걸로. 네. 요거거든요. 그런 질문이 하루에 아무리 적게 잡아도 1회 이상 들어옵니다. 그분들한테 뭐 이것저것 여쭤봐요. 네. 어디서 쓰세요? 아니면 어떤 장르 들으세요? 막 뭐 노캔이 정말 중요하신가요? 막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데 이것저것 재다 보면은 답이 몇 개 안 나와요. 핫한 조회수를 보였던 그 컨텐츠 있잖아요. 노이즈 캔슬링 탑4. 탑4 비교. 네. 그 제품들 어지간하면은 그 중에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제품들이 대부분 다 30만 원이 넘는단 말이에요. 네.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금액이 사실 좀 쉽지 않은 금액이에요. 네. 근데 이번에 나온 WHP-01K가 20만 원 밑에 10만 원대 중반으로 추천드릴 수 있는 이거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추천합니다 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제품이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네, 이전에 노이즈 캔슬링 탑4 소개했었을 때 공통적인 특징이 이제 사운드 퀄리티가 우수하고 뭐 밸런스도 좋고 종합적인 인지도가 꽤 높은 성향을 띄고 있었는데요. 이게 다 형들의 그늘에 가려져가지고 이 모델 말고도 각 브랜드에서 이렇게 좀 서브 헤드폰들이 있었어요. 근데 40만 원이 안 되고 이제 한 20만 원대 모델들이 있었었는데 생각보다 인기가 없더라고요. 아예 못 들어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네. 매장에서 바로 비교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중간 모델, 프리미엄 모델 네. 이 두 개를 비교해보면 아무래도 이쪽에 손이 가기 마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20만 원 언더대 제품들이 약간 소외 아닌 소외를 이렇게 받게 됐었는데 그 이유는 저는 그래도 종합적인 사운드 퀄리티가 좀 그래도 차이가 컸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이제부터 소개할 그 WHP-01K 이 모델은 그 조건을 참 충족시켜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WHP-01K, 아 이거 되게 계속 얘기해야 되는데 특징을 좀 살펴보자면요. 네, 일단 블루투스 5.0을 탑재하고 있고요. SBC, AAC, FTX, FTX LL까지 이제 코덱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노캔이 있는데 이게 노캔 ON 하면은 25시간, 노캔을 OFF 하면은 30
5시간까지 플레이 타임을 자랑하고 있고요. 충전 시간은 뭐 2.5시간이면 완충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C타입 충전을 지원하고 있고요. 코츠브랑 비슷하게 보면은 되게 깔끔하다는 인상이고요. 네. 그다음에 무늬가 별로 없고 되게 약간 민자 스타일이라서 그런지 평범하게 생겼다고 할 수도 있고 부담이 적다, 뭐 깔끔하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헤드폰도 이어폰과 마찬가지로 파우더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문이 묻지 않은 깔끔한 스타일이고요. 당연히 지문이 안 묻는다는 얘기는 오염도도 사실 좀 덜하다는 얘기죠. 휴대용 헤드폰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접히는 폴딩 그리고 회전하는 스위블 모두 다 갖추고 있습니다. 네, 얼핏 보면 무난하고 특징이 없어 보이는데 전체적인 마감의 질이 꽤 괜찮아 보여요. 특히 이제 금액을 고려한다고 그러면 네, 뭐 이런 헤드밴드 가죽 부분도 그렇고 전체적인 이 디자인 짜임새가 꽤 완성도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어패드도 좀 저반발 이어패드를 사용해가지고 착용했을 때 약간 귀에 이렇게 착 감기는 맛이 생각보다 괜찮았었어요. 그리고 이어패드가 이제 겉에 이제 접촉되는 면은 네, 가죽인데 안쪽 이제 메쉬 소재를 사용했습니다. 기본적인 사운드는 코치부와 크게 괴를 벗어나지 않는 뭐 어쨌든 AG라는 브랜드 자체가 소리가 뭐 들쭉날쭉할 리는 없으니까 크게 괴를 벗어나지 않는 소리입니다. 첫 번째 드는 생각은 해상력이 조금 떨어진다라는 생각을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먹먹하다는 느낌 받을 수가 있는데 이제 전체적인 편안함과 그다음에 뛰어난 음악성으로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습니다. 네. 사실 평범한 듯한데 네. 들으면 들을수록 굉장히 이 친구 들을수록 진국인데? 이런 느낌을 네. 받을 수 있는 게 예전에 했던 말의 재탄 같은 게 파이널 E 시리즈에서도 똑같았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 후기를 보면은 해상력이 떨어져요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듣기 편해요 이런 얘기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음악이 정말 듣기 좋아요 이런 얘기도 많고 그러니까 그대로 이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제품을 접한 게 사실 좀 몇 달 됐어요. 내용님도 네. 그렇고 예, 샘플 딱 받아서 들었는데 너무 가격 들은 거에 대비해서 너무 사운드가 좋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노켄 성능도 너무 뛰어났고 딱 들었을 때 느낌이 이거 소니의 WH-1000X 샘플이랑 비교해도 괜찮겠는데? 라고 딱 생각을 했는데 저희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더라고요. 당연히 출시가 일본이 더 빨랐거든요.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이 이어폰 샵이라고 하는 일본의 굉장히 가장 큰 이어폰 헤드폰 판매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이제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영상 하나 찍었더라고요. 요 모델하고 소니 1000X M4랑 노켄 성능을 비교해놨어요. 제가 이제 떠듬떠듬 일본어를 할 줄 알아서 그 영상을 열심히 보니까 일단 비교 대상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금액 차가 최소 3배 정도 나는데 근데 결과가 무조건 소니 승 이게 아니었거든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결론입니다. 제가 실제로 들어봐도 어지간한 그 프리미엄 금액대의 노이즈 캔슬링 제품들이랑 비교해도 그렇게 떨어지지가 않아요. 굉장히 놀라운 수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비결이 있는데 사실은 네. 하이브리드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탑재됐다 그래요. 기본적으로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라는 게 그 외부의 마이크를 통해 가지고 그 주변 소음을 수음해 가지고 일 분석해서 반대 파형을 내보내는 거잖아요. 이게 보통 외부에서 한 번 이루어지는데 AG 헤드폰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도 한 번 그리고 내부에서도 한 번 이렇게 이루어져 가지고 뭐 정수기 필터로 이렇게 한 번 더 걸러주듯이 이 노이즈를 상쇄해 준다고 해요. 이 하이브리드 노이즈 캔슬링이 그러면 AG만 갖고 있느냐 이건 사실 아닙니다. 고가의 프리미엄 제품급에 그런 제품들은 거의 다 하이브리드 방식을 쓰거든요. 근데 WHP01K 이거 이름이 어렵군요. WHP01K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프리미엄급이 아닌데도 이렇게 섬세하게 좀 하이브리드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썼다는 게 감탄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거보다 더 대단한 일이 있습니다. 왠지 알 것 같은데요? 뭔데요? 멀티포인트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게 세상에 이런 멀티포인트가 지원이 됩니다. 두 대의 기기를 동시에 연결해 놓고 쓰는 이제 블루투스 기능인데 일반적으로 스마트폰하고 1대1로 쓰시는 분들은 거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기능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트북하고 태블릿하고 스마트폰 요 세 대의 기기를 쉴 새 없이 번갈아 가면서 쓰거든요. 근데 이럴 때 멀티포인트가 너무너무 편리합니다. 바꿀 때가 됐거든요 헤드폰을. 근데 이제 제가 알아보는 목록에 올려놓은 제품들은 멀티포인트가 없으면 일단 거르게 되더라고요. 네. 이게 한번 이 기능을 써보니까 벗어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두 개의 기기를 쓰신다 그러면 이 멀티포인트 기능은 굉장히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원되는 제품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대단히 놀라웠습니다. 이 브랜드 AG라는 브랜드가 어쨌든 뭐 파이널을 등에 업고 있긴 해도 신생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많은 제품들이 있었다고 해도 국내에 선보이는 거는 이제 겨우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어폰 한 종, 헤드폰 한 종인데 뭐 파이널이 그래 왔듯이 이 AG라는 브랜드 역시 굉장히 뛰어난 가성비와 뛰어난 음악성으로 점점 영역을 확대하고 성장할 것 같다. 이건 확실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AG가 좀 외향적으로는 좀 팬시한 느낌을 갖고 있긴 한데 사실 저는 본질은 사운드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이 감성적인 터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보통 고가의 제품이나 도 같은 브랜드에서 이렇게 구현할 수 있는 사운드고 이 가격에 이런 성능을 그리고 뭐 이런 감성적인 터치를 했다는 게 되게 좀 고무적인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프리미엄급이 아니고 이 저가 뭐 가성비 라인 뭐 이런 거를 추구하는 그런 제품 중에서 음악성이라는 거를 진지하게 마주하고 있는 브랜드는 저는 굉장히 드물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AG라는 브랜드의 뜻처럼 거의 없습니다. 그런 소리를 들려줘도 그분들이 이게 좋은 소리야? 라고 이제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이런 브랜드가 있죠. 코스, 파이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나가 추가될 것 같아요. AG라는 브랜드가. 그래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저희 이제 음향기기 애호가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그 리뷰가 아닌 찬양. 새로 출시된 AG 브랜드의 이어폰 하나, 헤드폰 하나 좀 진지하게 알아봤습니다. 이 제품들 구매하시기 전에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림이 급하게 봐봐. 사쿠라요? 사쿠라네. 이거 몰라요? TV에 나오는 거예요? 아, 굉장히 마음이 아프네요. 네. 넘어가겠습니다.